네, 오늘 이글벳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돼지 방역 관련 주로 해가지고 이글벳, 뭐 중앙 백신, 대한유파 뭐 이런 종목군들 꾸준히 한 번씩 다 보셨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글벳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파도 앞에서 한번 움직였고, 그래서 오늘 대부분 이렇게 뭐랄까 이제 음봉 캔들을 띠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장 초반에는 좋았지만 장 후반에 나빴다는 거죠. 왜 시가가 높게 형성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서 마감했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여기 이글벳 잠깐 보시면 일단은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시는 바처럼 주가가 이번에 강하게 지금 형성됐습니다. 근데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거래량이 상당 부분 많이 터졌다. 아마 그렇게 보는 건좀 어렵고요. 다만 앞에서 이렇게 이제 매집이 이루어졌던 구간들이 존재했고, 지금 보면 윗꼬리가 여기에서도 상당히 길었거든요. 윗꼬리가 길다는 것은 저항이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저항은, 자, 요 급등하기 전 타이밍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첫 번째 저항은 이런 8,200원대가 형성될 수 있지만, 그 밑에 또 저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 자, 보십시오. 이렇게. 7,500원대도 마찬가지 이런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주식에서 중요한 자리가, 이 8,200원은 뚫지 않은 상황에서 7,500원에 대한 지지, 요런 자리가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두 가지의 저항이 존재를 하는데, 이두 가지의 투자 심리가 여기 하단에 있을 때는 모두 다 매도에 대한 심리가 되는 거지만, 여기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매도와 매수에 대한 이런 시그널 자체가 겹치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 제일 강한 게 이제 7,500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요 자리. 요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이탈되고 난 다음, 여기서도 요런 지지가 나왔죠. 요번에 점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에 이점 상한가를 갔던 것이 바로 여기에 하단에 대한 지지가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봤던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위에 자리가 이제 8,300원인데요. 요 자리. 요렇게 되겠죠. 요두 가지의 가격에 대비해서 지금 고가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차트가 이 8,300원과 이 밑에 있던 7,500원의 상당한 저항 구간이었는데, 자, 넓게 놓고 보겠습니다. 상당한 저항 구간이었는데, 불구하고 여기 위에서 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위에서 뭐에 대한 차익 매물도 상당 부분 나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제 분봉을 우리가 돌려서 보면, 자, 어떻습니까? 요걸 요렇게 낮춰서 볼게요. 자, 요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어때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들이 다 지금 1,300원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윗꼬리가 딱 달리는 자리들.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시가도 마찬가지였고, 자, 요렇게 다 이루어지죠. 요런 것들이, 요런 형태를 띠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요거를 분봉으로 다시 5분봉 보겠습니다. 자, 달라진 게 없죠. 분봉을 보더라도 더욱더 명확하게 이제 드러난 거죠. 자, 요렇게. 거래량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도 요렇게. 결국에는 이 1,3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서 이 1,300원 위에서는 차익 매물도 일정 부분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음봉이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지 권역은 어딜 것인가? 오늘 이 음봉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결국에는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것이 김포의 확진이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이동 루트가 나왔고요. 거기에 확진 신고가 한번더또 들어왔습니다. 확진 신고가 계속 들어왔다는 것은 이런 이글벳에 대한 뭔가의 모멘텀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수급적인 세력의 입장에서는 확진 뉴스라든지 의심 신고 자체가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지를 강하게 둘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1300원 위에서는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지를 보일 수 있는 자리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8,400, 8,500원까지는 조금 열어놔야 된다. 이게 장중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 밑에서 이 7,600원 선까지는 상당한 지지 권력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위에가 무너지더라도 밑에서는 상당한 지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죽은 건 아니다. 돼지 열병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이슈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다만 거기에 대한 적정 매수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하단 밴드를 보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갑작스럽게 돼지 열병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곳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전략. 내일 당장에 또다시 확진 소식이 듣기더라도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하단 자체가 열려있다. 하방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